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플리칸 TV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네이버에 이제 박문성 칼럼에 그 이강인에 대한 문제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었죠. 올라왔고. 뭐 지금 이제 이강인은 뭐 국내 한국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발렌시아 1군, 그러니까 뭐 스페인 리그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구사한 나라니까 이제 거기서 1군 선수로 등록이 됐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핫 이슈고 뭐 아시안컵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대표팀 소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박문성 씨가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이강인의 상황, 근데 이 이강인 상해라는 게 지금 뭐 5경기 연속 1군 등록 이후에 지금 경기를 못 나가는 상황, 이과 이제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박문성 씨가 이제 이강인과 이 칼럼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감독과 그 다음에 선수 간의 궁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1군 감독인 마르셀리노와 이강인 이제 스타일이 맞다 안 맞다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현재 이강인이 올 시즌 들어서 이제 라리가 두 경기에 이제 가고 구간컵이죠. 구간컵 코파 델 레이라고 그러는 구간컵에 6경기를 출전했는데 물론 이제 풀타임 출전은 아니고 뭐 교체식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제가 된 거는 이제 17살이라는 거지. 뭐 아마 생일이 아마 오늘인가 내일이 지나서 실제로는 이제 한국 나이로는 19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살이면 이제 고3 정도가 되는 거고 고3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발탁이 되는 거는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뭐 최순호라든지 차범근이라든지 근데 이런 때 선수들이 대표 선수가 됐었죠. 뭐 이종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 박문성 씨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강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그 내용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크게 봐야 할 거는 박문성 씨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마르셀리노 감독의 전술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전술 관련된 거는 뭐 박문성 씨가 사실은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뭐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용 자체에서 사실은 뭐볼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마르셀리노가 하고 있는 수비 전술, 이 수비 전술이 이게 이제 실리 축구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이 실리 축구의 결과로 14경기 무승부가 있어서 전체 24라운드 현재 53점 발렌시아가 치른 경기가 54% 정도의 무승부가 나는 경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렌시아의 현재 이제 실점률이 1위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어서 3위인 거 그래요. 근데 현재 그 지금 이제 발렌시아의 순위로는 지금 뭐 8, 9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3무승부에. 근데 24라운드 중에 단 6승밖에 없는 팀이니까 뭐그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쩌면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다행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실리 축구를 해서 예를 들면 수비에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결과를 우선시하는 게이 마르셀리노 감독의 특징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수비가 강화되지 않고 수비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가 가능한가요? 좋은 경기를 할수 있고 승수를 쌓을 수 있고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팬들이 예를 들면 클럽 내가 어떤 발렌시아 팬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화끈한 경기를 치르고 패배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지루한 경기더라도 승수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되게 이제 축구 감독은 어느 팀에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감독이든 프로 감독이든 아니면 외국 유명 클럽의 감독이든 경기를 비기길 원하거나 지기를 원하는 감독은 아무도 없죠.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이기길 원합니다. 다만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이제 전술을 택하고
어떤 식으로 승수를 쌓아가는데 이런 문제는 남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발렌시아보다 실점이 적은, 아, 발렌시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실점이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의 무승부 때문에 이게 그 수비 위주 축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점이 적은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실점뿐만 아니라 리그 성적도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렌시아의 예를 들면 실점이 적은 거는 바르셀로나의 실점이 적거나 아틀레티코가 실점이 적은 거와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실점이 적은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발렌시아는 중위권으로 터쳐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와 실점이 거의 대등한데도 불구하고 1, 2위권에 가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공격력 차이겠죠, 결국.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수비는 좋은 팀이지만 공격력이 약한 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강인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 1군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게 박문성 씨가 설명하는 거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수비 연술 때문에, 예를 들면 이강인이 1군의 콜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강인과 그 마르셀리노 사이에 궁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공격적인 선수다, 박문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격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니까. 그러면 2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18살, 17살짜리 선수를 왜 1군으로 데려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어떤 점을 보고 마르셀리노는 1군에 등록을 시켰냐는 거죠. 물론 이강인과 둘러싸여 있는 예를 들어서 1군 등록 문제라든지 뭐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에서는 제가 다른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그 내용을 밝히거나 뭐 제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원치 않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지금 마르셀리노가 이강인을 1군에 콜업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4경기의 무승부라든지 6승밖에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그 타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격력을 갖춘 이강인을 데려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없는 선수를 예를 들어서 데려와서 수비를 시키거나 수비형 미드필드로 쓸 수는 없죠. 이강인은 처음 이강인이 지금 발렌시아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기술은 굉장히 좋아요. 기술은 굉장히 좋아. 당연히 좋죠. 뭐 축구 천재 뭐 그런 급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축구 센스와 볼 다루는 센스를 갖고 있는 선수이면 틀림없으나 우선 유럽 1군 무대에서 활약할 만큼 발이 빠르진 않아요. 발이. 그러니까 박문성 씨가 지금 거기 이 칼럼상에서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 직선의 움직임보다 곡선의 움직임으로 공을 갖고 도는 동작을 더 좋아하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강인은 직선의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선 공격을 할 수 없이 공을 갖고 돌아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 이거는 1군 위에서 지금 당장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2군 이하 리그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강인이 좋은 플레이를 펼쳐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군 무대에서 지금 이강인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동영상 하이라이트를 보면 대부분이 직선 패스도 물론 오픈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잘 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지금 공을 갖고 도는 동작은 공격적인 플레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셀리노가 예를 들면 수비 위주로 하고 이강인이 공격 스타일이어서 두 사람의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르셀리노는 예를 들어서 현재 1군 공격에서 갖고 있는 자기들의 주전 선수들이 갖고 있는 공격력에서 득점력이 뒤처지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강인을 1군으로 콜업을 했지만 이강인이 현재 그 감독 마르셀리노 감독의 기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중앙 수비, 중앙 공격 미드필더라고 하더라고. 수비형이든 공격형이든 어쨌든 현대 축구에서는 공수 전환에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 공격수든 수비수든 공격 능력, 수비 능력을 다 갖추어야 되죠. 근데 이강인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발이 느린데, 발이 느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빠른 직진 공격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빠른 수비 가담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강인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그런 부분의 약점을 개선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박문성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감독과 예를 들면 선수 간의 궁합이 있을 때 이게 마치 마르셀리노 감독의 이강인이가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강인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다, 그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감독과 선수가 있다고 하면 감독과 이 선수는 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선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어떤 선수가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고, 그거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실력과 관계된 직접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수와 감독 사이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첼시라든지 맨유에서 선수들이 뭐 반퇴업식으로 해서 감독을 내쫓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이강인이나 발렌시아는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슈퍼스타들이 모여있는 팀도 아니고. 그러면 감독이 예를 들면 선수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했을 경우에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경기에 못 나오고 벤치 앉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팀들, 뭐 맨유,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어느 팀에도 그 주전과 후보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이 있고 백업이 있죠. 백업이 백업인 이유와 주전이 주전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셀로나와 이강인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강인은 어쨌든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것도 리그 중반 이후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르셀로나가 예를 들어서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구사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격, 예를 들면 지금 승수를 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격 작업이 가능하고 득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수를 2군에서 데려다 쓰는 거죠. 그 중에서 이강인이가 돋보였던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2군에서 1군으로 올릴 때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감독의 거의 절대적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되게. 그러면 2군에서 예를 이강인 선수가 활약했던 플레이를 토대로 해서 1군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 이전에 이미 다 관찰이 됐겠죠. 이 이강인이 갖고 있는 스피드, 골 다루는 기술, 전술적인 수행 능력, 뭐 저 경기 판단 능력, 그 다음에 피지컬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1군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1군으로 올려서 등록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몇 경기 출전을 시킨 이후에 5경기 연속 못 나온다. 그 이야기는 뭐냐? 대개 선수가 경기에 못 나오는 이유는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에 뭐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현재 이강인 상태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경기에 못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경기에 못 나올 상황이라는 게 정확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면 당연히 경기에 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궁합의 문제, 박문성 씨가 지적하는 궁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스타일과 새로 부임한 감독상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전술적인 부분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궁합이 안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경우에 감독이 나가야 하나? 그 팀을 아니면 선수가 나가야 하나 문제입니다. 경기에 못 나가게 되면. 그 이강인이가 현재 그런 상황이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전트 쪽에서는 뭐 2군에서 이제 뭐 다른 임대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성장을 해서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강인이 1군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고무적인 일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나 어쨌거나 감독이 부임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이 예를 들면 한 시즌, 두 시즌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있고 축구 전술이 있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다 충분히 파악을 하겠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를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위주로 선발을 하고 그 선수들을 주전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선수를 백업으로 유지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축구팀의 운영 방법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강인이 예를 들어서 5경기를 못 나오고 6경기를 못 나오고 이런 거는 우선은 지금 현재는 마르셀로나 감독의 기대 충족 못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한 중간 거는 뭐냐면 지금 5경기 못 나온 거 가지고 축구팬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이강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인도.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리버풀 좋아하지만 리버풀, 첼시, 맨유 이런 여러 팀들의 5경기 연속 출장 못하는 거는 흔한 거예요. 1군 선수 중에. 그러니까 너무 흔하고 그런 거는 너무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박싱데이를 거쳐서 25라운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로테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부분 팀들 EPL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만 시즌 초에 예를 들면 5경기 결장, 6경기 결장 이런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2군으로 못 내려간다고 1군에서 그대로 이강인이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2군으로 내려갈지도 알 수 없죠. 그거는 예를 들면 감독이 2군에서 좋은 선수가 있으면 다시 당연히 1군으로 불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고 만약 이강인이가 장기적으로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마르셀리뇨 감독의 판단을 하에 뭐 이강인이 더 이상 1군에서는 좋은 활약을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들다고 하면 2군을 내려보내거나 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줘서 1군 선수로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뭐 국내 팬들이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상의 연속 출전을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감독과 선수의 뭐 궁합 문제다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특히 선수와 감독의 두 입장에서는 궁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감독 선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이상 그 팀이 추구하는 축구에 본인이 적응을 하고 본인이 맞춰가야 되는 거지. 뭐 메시가 호날두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경기에 못 나가고 그게 안 되면 팀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로의 세계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군에서 1군으로 왔으니까 이게 육성을 뭐 해야 되지 해서 이렇게 기회를 줘서 키워야 되지 않냐. 프로 무대, 유로 프로 무대에서 1군 선수라는 거는 즉시 전력감이지 키우고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육성하는 대상은. 그래서 1군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즉시 전력이 되지 않으면 바로 퇴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K리그도 제가 K리그 1부 뭐 이런 선수, 2부, 3부 선수를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거기서 살아남고 가는 것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오늘날 K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생긴다는 것. 그게 우리나라 축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가 그런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문성 씨의 예를 들어서 이 이강인과 관련돼서 마르셀로나의 궁합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궁합이 문제라처럼 모여서 이강인을 잘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강인의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쪽에 시기에 이제 발언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강인과 관련돼서 발렌시아 현재에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너무 옹호하거나 한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강인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전혀 안 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박문성 씨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이강인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다만 뭐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워낙 축구에 관해서 뭐 많이 알죠. 많이 아시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컬럼이라든지 뭐 이제 해설에서는 일단 하차를 하셨으니까 TV 중계 해설에서는 뭐 칼럼상에서도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문제들을 뭐 이런 계기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되짚어보고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는 차원에서 제가 박문성 씨 기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칼럼을 칼럼식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역시 이강인 선수의 한국 축구의 미래일 수 있으니 많이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